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이 스트레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증이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공황장애가 생기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라는 것이 이게 고통입니다. 스트레스는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스트레스를 해결한다면 내면의 환경을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 내면의 환경이 우리의 뇌파 생체 전자파와 직결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면 참 우리 몸속의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될 것이며 그 알파파를 유지할 때 우리의 유전자들은 잘 정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사람은 왜다 스트레스를 겪고 있어요? 제가 한번 그 답을 말씀드렸는데, 한번 들어봐야 다 잊어버리니까. 스트레스는 갈등이에요. 그렇죠? 갈등.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도 스트레스고. 근데 다른 사람과 갈등이 될 이유가 없는 상황. 즉, 나는 혼자 있어. 혼자 있어도 스트레스 받아야 안 받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스트레스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갈등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 사람 속에서는 영적 갈등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정신과 잡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만 존재해서 그 하나님의 영만 우리 속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처럼 무조건적 사랑을 할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알파파죠. 그거를 성경에서는 안식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안에,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안식이에요. 그것이 바로 쉼이요, 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를 배웠으면 그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이 과학적으로 무슨 뜻인 줄을 여러분이 이제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럴 때 그게 무슨 뜻이에요? 힘들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는 너희들아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은 뭐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있어요? 예? 그게 뭐냐고 하면 그들이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법이, 법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안 지키면 혼난다. 잘 지키면 뭐예요? 하나님이 잘 조사하고 검사해 봐서, 이 녀석은 이 정도면 천국으로 보내자.
또 뭐예요? 부족하다는 사실이 나타나면 이 녀석은 지옥으로 보내자. 그렇게 생각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댕긴다면서,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댕겨요?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댕겨요. 네. 그러면 마음 편할 날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 편할 날이 없죠. 캬, 그 지옥에 가면 영원히 불탄다는데 얼마나 겁나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믿는다는 것은 내 내면의 환경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적이신 분이라면 우리의 내면은 편할 수가 없고 항상 우리가 지켜야 될 그 하나님의 율법들이 혹은 계명들이 다 우리에게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불쌍한 내 자식들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내 불쌍한 사랑하는 자녀들아 다 누구에게로라? 내게로 오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하나님을. 자, 예수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인간의 형태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이렇게 보니까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조건적 율법을 예수님은 지키지 않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 유대인들에게 준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래서 예수를 거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도 그 애써가면서 그 유대인 하나님을 조건적이라고 믿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실상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란 걸 가르쳐 주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아 하나님은 알고 보니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었구나를 알게 되면 그 짐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지고 있던 짐이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들이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지고 있었던 짐이란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짐을? 야, 이런 거를 내가 지고 있을 필요가 없었잖아 하고 내려놓고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그들은 이때까지 그 수고하던 것을 어떻게 하게 돼요? 쉬게 돼. 그것을 그 쉬는 것을 막 좀 고상틱하게 해서 안식하게 돼. 그래서 이 세상에 안식, 그 쉼, 휴식이라는 것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 즉 생명과 함께 있을 때만
쉴 수 있는 거죠. 그 이 한자를 보면 참 재밌어요, 여러분. 이 한자를 깊이 연구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한자는 뜻글입니다. 그렇죠? 그 획, 그 글자 모양이 뜻을 나타내고 있어. 참, 이, 에,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복, 복이라는 말은 이렇게 씁니다. 이게 뭐예요? 이 게시판 할 때 시자야. 게시판 시는 뭐예요? 나타내 보여주는 거야. 보여준다. 누구에게? 맨 첫 일. 사람에게. 어디에서? 어디에서? 이게 뭐예요? 밭전자야. 이거는 가든이라는 거예요. 동산. 정원. 그러니까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맨 첫 번째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맨 첫 번째 사람에게 주신 것이 복이다. 끝내줘야 안 끝내줘요? 안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돼요. 성경 없으면 이 글자가 설명이 돼요,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뭐냐 이거야, 이거. 그렇죠? 왜 복인데 밭전자는 왜 튀어나와? 그렇죠. 일자하고 뭐 입구자는 왜 또 튀어나와? 그렇죠. 이게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글자야.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또 이겁니다. 이거 무슨 자예요? 배주자야. 배. 예. 단은 이게 좀 넓어요. 아시겠죠? 예. 배주자야. 예. 조그만 보트, 응? 일엽편주, 그러잖아요. 하나의 잎사귀와 같은, 그런 배. 예. 일엽편주. 그래서 요건 뭐예요? 요거는? 노. 요거는 뭐, 노젓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뱃머리고 배꼬리고. 자, 그 이거는 모양만 보면 대개다. 아, 이게 배다는 것을 뭐요? 알 수 있잖아요. 여기다가 여덟 팔자가 툭 들어가. 그리고 입구자가 들어가. 그럼 이게 뭐요? 이게 무슨 뜻이요? 이 글자는? 이 글자는 큰 배라는 얘기입니다. 기선, 뭐, 어? 구루저선, 뭐, 큰 배. 예, 수천 명이 타는 배. 예, 그래서 배선 자야, 이게. 배선. 왜 이 글, 이렇게 써놓고 큰 배라고 그랬을까? 예? 그 당시 사람들이 큰 배라고 알고 있는 배는 사람이 몇 명 타고 있었게? 여덟 명밖에 안 탔어요. 네. 그게 무슨 배요? 노아 방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노아 식구들만 여덟 명이 딱 타고 배는 무지무지하게 컸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게 이제 이 글자를 중국 사람들이 만들었는지는 논란이 좀 있어요. 어떤 학설에 의하면, 동이족이 만들었다. 동이족은 누구게? 우리야. 우리가 면 동이족이. 예. 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일로 온 사람들이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 성경이 시작할 때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은 그 세계 문명의 발상지 있지 않습니까? 나일강, 그렇죠. 나일강보다 먼저 생긴 게 어디요? 유프라테스 강으로 다 배워서 알잖아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 어디야? 지금 이라크, 페르시아,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나일강 지역과 그 유프라테스 강 지역의 문명이 아주 발달했어요. 다른 곳은 사람 안 살았대,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너무 호화롭게 살고 막 그러면 사람이 타락한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노아 홍수라는 사건이 발생해. 그리고 이제 홍수가 끝나자 사람들이 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홍수를 보내서 죽이는구나. 그것도 잘못된 조건적 사고 방식이야. 하여튼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또 홍수를 보내면 우리는 죽으니까 우리는 아주 높은 뭐예요 탑을 만들어서. 홍수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산탑을 무슨 파탑이라 그래? 바벨탑이라 그래요. 그 하나님 보니까 참 기가 막히거든. 왜? 좀 무조건적 사랑을 좀 받아줬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거를 구태여 거부하고, 계속 조건적으로 살면서 바벨탑을 만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으려 그러니 그 당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 안 힘들어요. 그게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밖에 없었대. 그래서 언어를 혼잡시켜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그 바벨탑을 쌓던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다 어디 해요? 세계 각 지방으로 흩었다. 그래서 동이족들 혹은 한족들은 어떻게 이쪽으로 왔다, 그렇지? 그래서 오니까 이제 그 언어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를 만들고 글자를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것이 한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자를 가만 보니 노홍수 얘기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자를 보면 성경이 설명하는 이 세계 역사가 뭐예요? 맞아 안 맞아요? 이게 참 경악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의라는 글자도 있죠. 의. 의. 이게 뭐냐면 양이 양은 누구를,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다 예수님을 양으로 얘기해요. 양이 우리를 대신하여, 어떻게, 나를 대신하여 칼에 찔려 죽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는, 그것이 의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네? 미는 뭐예요? 양이야. 아름다운 양이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께? 이 세상에 진짜 아름다운 게 있다면,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야. 그래서, 크신 양이다. 선은 뭐냐? 또 양 나와요. 좋은 글자는 다 양 나와. 제가 양띠입니다.
그 예수님이 뭐예요? 어린 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국 한자도 다 좋은 거는 다 양이 들어가 있어요.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양이 풀을 먹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 뭐 이런 글자를 한자를 가지고 분석하면 계속 성경이 나옵니다. 아주 놀랍죠. 제가 또 한자를 소개해드리면 제 이름이 이상구 아니에요. 그 구자를 우리 아버지가 무슨 글자를 선택했냐면 임금왕변의 이 글자예요. 이 글자는 여러분도 잘 몰라. 이 글자는 옛날에는 옥편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구자가 무슨 뜻이냐 하면 돌입니다. 돌. 그래서 돌구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기분 나빴어요. 왜 우리 아버지는 날 보고 돌이라 그랬냐? 그런데 여기에 이 글자에 돌이라는 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왕이고 이건 뭐예요? 영구하다. 그 뭐 돌이라는 뜻 전혀 없잖아요. 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왕. 왕들 다 아무리 권세가 권력이 막강해도 다 일시적이고 다 죽어요. 그렇죠? 자기 때가 지나면 영구한 왕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영구한 왕은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이 세상의 왕들은 모조리 다 조건적이지만 하나님이라는 영구한 왕은 예수님, 예, 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알고 보면 뭐예요? 이 글자 자체가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면 예수의 별칭이 있습니다. 산돌이신 예수. 모퉁이 돌이신 예수. 건축자의 버린 돌이신 예수. 예수님을 돌이라고 합니다. 와, 그래가지고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 이름에 대해서 아주 기분 나빴어.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뭐예요? 이야, 이처럼 좋은 이름이 없어. 그래서 상자는 서로 상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구는 뭐 하는 사람이라? 우리 서로서로 다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을 믿읍시다라고 일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네. 희한하죠, 그렇죠? 그 모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그래서 성경 아니면 이 글자가 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 글자를 만들면서 와, 이 글자는 영원한 왕은 예수인데 그 예수는 돌이다. 성경에 그래서 십계명이 적힌 기록이 된 두 뭐를 하나님이 모세한테 줘요? 돌판입니다. 그 돌은 예수야. 그 예수의 마음에 이 십계명이 적혀 있다. 그 십계명이 나온 곳은 뭐요? 예수님이다. 참 뭐 공부하면 할수록 이 놀라운 진실들이 밝혀지는 겁니다. 자, 스트레스 얘기하다가 이제 이까지 왔는데, 자 그러면
그러면 이 스트레스의 뿌리가 뭐라는 말입니까? 스트레스의 근본 뿌리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체가 그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조건적,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알고 있는 이 불쌍한 너희들아, 다 뭐예요? 진짜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너희들이 쉴 수 있다. 아,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상당히 엄하신 분이었어. 그래서 제 남동생 하나 해서 형제로 컸는데, 아, 매를 상당히 많이 맞았어요. 예. 이 종아리를 서라.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상당히 모든 면에서 철저했어요. 숙제했냐? 시험 성적이 어떠냐? 그래가지고 또 무슨 일을 시키고 그 일을 해냈냐? 못 해냈냐? 그러면 꼭 벌 받아야 돼서. 잘했을 때는 그렇게 칭찬은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잘못했을 때는 틀림없이 벌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납니다. 꼭 우리 어머니는 책을 소리 내서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옆방에서 뭐 다른 일 하시고 저는 이쪽 방에서 책을 펴가지고 소리를 내서 읽은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구라를 잘 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참 싫었어요, 저 그때. 아, 좀 책 그냥 조용히 눈으로만 읽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일일이 그렇게 소리를 내서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다 저한테는 뭐예요? 무거운 짐이었어. 무거운 짐이었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상당히 조건적인 분이었어. 그러다가 이제 방학이 되면, 여름 방학이 돼서, 우리 외갓집 과수원을 했는데, 아주 좋은 아름다운 사과, 복숭아 과수원이었어요. 그 과수원에 가면 우리 외할머니가 사랑하는 외손자를 맨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외할머니에게는 첫 번째 외손자야. 그러니까 이 외할머니는 이 외손자를 아무런 조건 뭐예요? 없이 무조건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집에서 어머니한테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누구 생각하게? 외할머니 생각하면은 스트레스가 풀리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의 뿌리가 조건적 사랑이라면 그 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풀려면 어디로 가면 돼? 무조건적 사랑으로 가면 돼.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이 원칙을 알면. 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조건적 사랑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자꾸 무선적으로 풀라 그래. 조건적으로 풀라 그래. 그럼 절대로 안 풀려. 조건적으로 푼다는 건 뭐예요? 따져서 풀겠다는 거예요. 따져서. 네가 옳으냐, 내가 뭐예요? 옳으냐. 이거를 따져 가지고 내가 옳으면 계속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요?
받아. 내가 오라도, 내가 상대방이 틀려도, 내가 져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을 때는 내 마음 속에 뭐가 들어왔을 때만 가능해요.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왔을 때만, 상대방이 틀려도 나는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자꾸 헛짚고 있어요. 자, 스트레스를 받았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예. 부모 친척 간에 또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럼 스트레스를 풀자.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이 현실에서, 이 사회에서 스트레스 풀자 하면 그 뭐 어떻게 하면 풀리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여행 가자. 그렇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잊어버리자는 얘기야. 잊어버려. 그래서 그냥 잊어버려. 그리고 스트레스 풀어. 그런데 여러분, 잊어버리고 안 잊어버리고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아무리 잊어버리고 싶어도, 잊어버려져, 안 잊어버리죠? 아니, 안 잊어버려집니다. 특히 여자들, 15년 전, 18년 전에, 예? 남편이 조금 잘못해가지고 속상했던 거, 상세히 기록할 기억합니다. 아주 막 자세하게 기록할게요.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말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가 언제였던지, 그때가 어디 가는 길이었던지 전혀 몰라.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그때 어디로 갈 때 우리가 좀 늦게 출발했는데 뭐 상세히 다 알아. 그래가지고 그 주유소 지나서 그때 우회전했을 때 거기에 맥도날드 햄버거집 있었고, 그 햄버거집 앞으로 지나갈 때 당신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미치는 거죠. 천재적이야. 그렇죠?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좋은 뉴스하트 강의는 듣자마자 잊어버리는 거거든. 그런 거를 좀 천재적으로 그런 식으로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나를 괴롭히는 거, 내 유전자 꺼졌던 일은 상세히 기억해요. 근데 내 유전자 켜는 뉴스타트 강의는 자꾸 잊어버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어느 쪽을 기억하고 싶습니까? 뉴스타트 강의를 기억하고 싶지. 기억하고 싶은 것은 기억이 잘 안 되고 무슨 말을 들었던가 잊어버렸어. 그리고 나도 사실상 그런 거를 기억하기가 싫어. 그렇죠? 옛날에 싸웠던 거. 죽고 싶었던 기억, 이혼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던 기억, 이런 거는 더 이상 좀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그 기억이 떠오르는 건 뭐예요? 왜 그래? 왜 그럴까요? 봐, 또 잊어버렸잖아. 그렇죠. 이게 잡신들이 나의 유전자를 꺼서 나를 노화시키고 병들고 죽게 하기 위하여 자꾸 그런 것만 뭐예요? 그게 다 우리가 싸웠던 것도 누구 때문에 싸운 거예요? 잡신 때문에 싸운 거예요. 서로 이기적이었어.
그래서 잡신들이 싸움을 붙여놓고 그 레파토리를 어떻게 쫙 경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들 중 이런 여자들 많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자기가 책을 쓰면 몇 권이라도 쓰던데. 그 책 내용이 전부 뭐게? 전부 그런 것들이야. 좀 좋은 책 좀 쓰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자기가 얼마나 죽고 싶었던가, 얼마나 자기가 미워했던가, 막 그런 책만 자세히 쓸 수 있다는 거야. 자, 참 그것만 봐도 이 세상은 잡신이 뭐예요? 철저히 지배하고 있는 세상. 이게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 그러면 여러분, 조건적 사랑이 스트레스인 이유는 뭐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 조건적 사랑이 스트레스의 근원, 뿌리가 될 수 있을까? 네. 그거를 한번 우리가 좀 분석을 좀 해보면 여러분이 이제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그렇죠? 모든 스트레스의 뿌리는 조건적 사랑이고 그 조건적 사랑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밖에 없다. 예. 그러면 그거를 자세히 좀 우리가 아 과연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참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사랑하되 내 말 잘 들을 때는 뭐예요? 사랑해 줄 거고 말 잘 안 들으면 뭐예요? 내 시킨 대로 안 한다니까 나를 무시한다든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나는 그 사람이 미워지는 것이 조건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옳다라고 하는 생각. 왜 옳아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진짜 옳은 거예요? 진짜 옳고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생명을 기준으로. 생명.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나의 유전자를 끄고 나를 죽인다면 그거는 모든 사람이 다 옳다고 해도 그거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 틀린 거. 왜 나를 죽이는 게 왜 맞아요? 그게 옳을 순. 그래서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조건적 사고방식이 옳다라고 굳건히 믿고 있는 겁니다. 그 사고방식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해야 돼.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 조건적 사랑에서 불교에서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칩니다. 참 그래서 저는 불교가 굉장히 고차원적인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 석가모니 선생님이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칠 때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교에서는 사랑을 자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비? 대자대비야. 불교에서 석가모니 선생님이 큰 대자를 쓸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슨 아가 있었어요? 진아가 있고, 그렇죠? 진아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다? 자아가 있었다. 자아는 이게 조건적인 나입니다. 조건적인 나가 이 조건적 사고방식으로부터 탈출해서 진아가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이 탈출하는 과정을 해탈이라고 부른다. 공자 선생님은 견성이라고 부른다. 나의 본성을 드디어 봤다. 내 본성이 이게 틀린 본성이구나. 나를 죽이는 조건적 본성이구나.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부른다. 거듭남이라고. 내가 다시 태어난다. 그 이 성경이 말한 것이 제일 어려운 말입니다. 뭐 해탈은 뭐예요? 내가 벗어나서 갈 수 있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거듭남이라는 말에는 너희는 해탈할 수 없고 다시 태어나야만 된다. 이건 불가능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구만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거야? 너희로서는 너희 자신의 능력으로는 해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누가 다시 태어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그 대자 대비라는 것이 그것을 가르치는 종교. 그러니까 대자 대비는 뭐예요? 조건 없이 따지지 말고 모든 중생들을 어떻게 조건 없이 자비를 베풀어.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불가능한 얘기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그렇죠.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가능할 일이.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얘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나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가 없는 거고,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그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가 내 생각이 화끈하게 바뀌는 것을 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불교의 가르침을 다 한꺼번에 모아서 종이 한 장에 딱 핵심적으로 써놓은 글을 뭐라 그래요? 절에 댕기신 분 안 계세요? 뭐 절에 댕겨도 이거 모릅디다. 이 제일 중요한 건데 불교에서 그거를 네? 금강경. 와, 맞다. 네. 금강경은 아주 심오한 경이죠. 예, 네, 금강경은 그거는 책이 한 권입니다. 제가 방금 얘기한 건 뭐예요? 종이 한 장. 반야심경 맞아요. 반야심경. 네. 저기 불교 맞아요. 반야심경. 네. 진짜 불교. 반야심경 알면 불교를 좀 깊이 아는 사람. 근데 그 반야심경 그러면 네 글자인데, 이게 사실은 그 줄여서 반야심경입니다. 본래 반야심경은 뭐냐면, 마하 붙여서는 마하 할 때는 이 큰 대자입니다. 아시겠죠? 불교에서 마하, 그 인도산 마하. 마하바냐
반야라고 그래요. 반야는 무슨 뜻이냐면 빛, 지혜, 뉴 스타트식으로 하면 생명. 주로 지혜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마하반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마하반야, 그 다음에 이제 또 줄임, 마하가 빠졌죠? 마하를 줄여버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라밀다라는 말입니다. 바라밀다라는 말은 참 그 재밌는 말입니다. 강을 건넌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이렇게 되었습니다. 심경. 심경은 마음심자고, 그렇죠. 마음심자고. 그 다음에 경은, 제가 지금 미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성경 할 때 경자야. 근데, 마음 속에 있는 경이다. 마음속에 담아야 될 경이다. 바람일다는 뭐냐면 강을 건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강을 건너면 이쪽 차 안, 이쪽 강변에서 그 강물을 건너서 어디로 가는 거야? 그걸 피안이라 그래. 저 건너편 강변으로 건너가면.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쪽 강변은 뭐예요? 조건적 세상이에요. 그 이 조건적 세상을 사바세계라고 그래. 그 사바세계에서 무엇을 받아서? 마하,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강을 건너서 그 무조건적 사랑, 대자 대비의 세상. 아시겠죠?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또 반야심경의 핵심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 반야심경 보면 막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막 굉장해요. 근데 그 중에 그 한 장의 반야심경에서 여덟 글자. 한자에서 사자성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딱 떼내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 다 알면서도 모르는 거. 공적시색이라는 말이에요. 공적시색. 공적시색. 그 다음에 또, 색적시공. 네. 여러분 이제 뉴스타트를 배우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불교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글자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공이라는 글자입니다. 공. 우리가 흔히 공기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죠? 공기. 공기. 이 공기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 공기 그럼 뭐예요? 산소, 탄산가스, 질소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 말 아닙니다. 산소, 탄산가스, 질소 뭐 수소 이런 건 다 뭐예요? 물질이요, 물질. 그런데 옛날 동양에서는 공 뭐 기 그 무슨 말이에요? 이 우주 공간 안에는 뭐가 꽉 차 있다? 기가 차 있다. 그 무슨 말이에요? 그 기가 뭐였습니까? 우리 뉴스타 제거를 하면
귀는 생기고 그다음에 뭐예요? 이것이 무조건적 사랑이요. 다 잊어버렸어. 그렇죠? 이게 줄줄 나와야 돼. 사랑이고 결국 이 귀는 무엇이다? 생명이다. 빛이다. 그래서 반야 할 때 그 빛, 생명.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하고 석가모니 선생님하고 만나면 말 잘 통할 거예요. 그런데 불교인하고 기독교인하고 만나면 말이 안 통해. 그 희한하죠. 제가 참 중요한 말을 했어요. 왜? 기독교인은 성경을 모르고 불교인들은 뭐예요? 반야신경을 모르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야. 말이 안 통해. 예. 자. 그래서 막 기독교인들은 말이야, 막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희들은 부처님 만들어 카페 잘 하잖아. 이렇게 자꾸 이 표면적인 유치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깊은 진리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지. 서로 뭐예요? 수박 겉핥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우주 공간에는 생명이 있다. 아, 이 생명은 뭐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귀가 있는데 그 귀는 무엇으로부터 나온다? 힘은 무엇으로부터 나온다? 아는 것이 힘이다. 무엇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그 진리의 진짜보다는 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공간에는 진리가 있고 그 진리로부터 힘이 나온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뭐예요? 진리입니다. 그렇죠? 진리는 뭐예요? 말씀, 그 성경에서는 진리 말씀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말씀을 요한복음에서는 로고스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로고스. 로고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에서 뭐가 나와? 예, 네, 하나님의 사랑, 생명의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이, 보세요. 그 성현들은 다 이런 깊은 진리를 깨달아서 얘기를 하는데 다 써가지고 보여줘도 우리는 관심이 있어 없어? 관심 없어. 관심 없고 수박 겉핥기만 하고 살고 있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를 하면 이게 저절로 뭐예요? 이 자체는 몰라도 그 내용은 뉴스타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신의 축하 박수를 보냅시다. 자, 이 생명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게 동양 철학은 그래서 이 공 속에 있는 것이 뭐예요? 이와 기다. 그래서 중국에서 발전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율곡 이이 선생하고 이황 퇴계 선생하고 연구한 게 뭐예요? 이기학이야. 그게 이기. 우주는 이와 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 퇴계 황 선생님은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이가 먼저고 기는 나중이다. 이에서 기가 온다. 그래서 그런 이론을 주리론이라고 합니다. 이가 주다. 기는 뭐예요? 나중이다. 이율곡 선생은 거꾸로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가 좀 마찰이 있었어요. 이 율곡 선생은 주기론, 기가 먼저다. 근데
근데 저는 성경 중심이니까 성경이 하는 대로 하면 뭐예요? 진리가 이가 먼저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태계 선생 편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를 하면, 이런 거를 설명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돼 있다는 게 이게 참 놀라운 일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아, 이게 우주학이야. 아,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우주 속에 있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이러한 진리와 기는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은 그 생명은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하다 이거야. 일시적일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참, 참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스트레스가 딱 있더라도 이런 진리를 탁 알게 되면 갑자기 내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유치해 안 해. 이거 참 아무것도 뭐요 아닌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속상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광대한 우주적 심오한 진리 이게 필요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잊어버려도 돼요. 뭐만 알고 있으면 돼? 무조건적 사랑. 이것만 여러분이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면 모든 것은 해결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적 사랑이 왜 스트레스의 뿌리인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모르는 것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원인이 뭐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시색은 뭐예요? 이제 공이 뭔지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 공 할 때 이 공은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기를 얘기하고 있고 그 기는 대자 대비야. 그렇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 공은 막 진리라고 해도 돼요. 반야라고 해야 돼요. 공이야말로 그 진리야말로 그 기야말로 그 생명이야말로 공즉 그이야말로 옵니다. 말로 공즉 뭐다? 씨는 이다고 색이다 이 말이다. 색이란 말은 무슨 뜻이게? 실존하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것이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진리밖에 없다. 생명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 생명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어 나왔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색적 시공.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 공적 시색을 모르고 색이 중요한 것을. 그러나 색은 뭐냐? 우리 인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권력과 명예와 부와 자존심과 온갖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 중생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색이다, 색. 그 색들은 나중에 보면 뭐요? 그 사람 죽어버리면 있어 없어. 그건 존재하는 게 아니었어. 그래서 그런 색들, 권력, 명예, 뭐, 이런 자존심, 나의 어떻고, 유명세, 이런 것들은 존재한다고 느껴지기는 하지만 알고 보면 뭐요?
공이다 이 말입니다. 뻥이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 그런 우리 인간적인 세속적인 생만 추구하지 말라. 아, 그렇죠. 그래서 정말 공 속에 있는 그 진리, 그 반야를 깨달아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무조건적 사랑이 왜 스트레스의 근본적 뿌리가 되는지 여러분 뭐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셨으면 대충 이제 뭐요?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제 감은 잡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래도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나가 볼게요. 자, 조건적 사랑. 조건적 사랑은 이게 사실 알고 보면 사랑이 아니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 이거야. 안 해주면 뭐요? 열받을 것이고 미워할 것이다. 혼내줄 것이다. 그게 사랑이요. 알고 보면 그건 조건적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뭐예요? 이기심이요? 욕심이야. 맞아요, 맞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 조건적 사랑,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이놈의 사랑을 해봤더니 괴롭기만 해. 그런 사랑은 사랑이 괴로운 이유는 그 사랑이 뭐예요? 조건적이고 그 조건적 사랑은 결국 이기심이요?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중심적이요? 나 중심적. 자기 중심적이야. 그 조건적 사랑은 자기 중심적. 자기 중심적이야. 이 자기 중심적인 것은 그거를 이기심이라 그러고 그 이기심으로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욕심이란 게 나와. 그렇죠? 그 욕심에서부터 이기심에서부터 모든 스트레스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심과 욕심이 이 세상에서는 정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 사람이니까 욕심이 있지. 정상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죠? 사람인데 이기심이 없을 리가 있냐. 뭐,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뭐예요? 말라 얘기합니다. 왜? 그 이기심과 욕심이 이를 더 이상 정상화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 그게 정상이면 내가 내 유전자 꺼서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죽이는 것이 뭐예요? 정상이다는 말이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태어나면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그래서 결국 죽는 것이 정상이요, 아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거는 정상이 아니다. 너희들이 다 이기적이고 욕심이 있고 그게 정상이 아니야. 그래서 결국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노화되고 병들고 죽는다는 거. 그거는 무선적으로는 정상이에요. 통계적으로는 정상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나 너희들이 생명을 추구하면 진짜 정상적인 것을 알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은
죽은 개구리도, 죽은 금붕어도, 죽은 사람도 뭐예요?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 그거를 추구해라, 진리를. 그 생명은 바로 뭐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조건적 사랑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고, 어디서 나오는 거다?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는 죽은 인간을 살릴 수가 있었다. 이건 놀라운 거짓말이야.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진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라는 말은 결국 무엇이 무조건적 사랑이 내가 곧 모든 사람이 가야 될 길이야. 맞아요, 맞아요. 우리 모두가 무조건적 사랑의 길을 선택해. 그 길은 나에게 무엇을 주는 길이니까? 생명을 주는 길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진리야. 그래서 내가 곧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네. 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조건적 사고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결국 살 길은 무슨 길이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 곧 뭐예요? 생명의 길, 곧 무조건적 사랑의 길밖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 길로 안 오면 죽여버린다. 그 얘기가 뭐예요? 이 길로 안 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 지옥으로 보낸다. 이런 유치한 얘기가 조건적인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에게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조건적 사고방식은 비정상이니까 부디 무엇을 선택해달라? 무조건적 사고방식을 선택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그거를 선택하라. 나를 선택하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스트레스를 받는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이 무조건적 사랑을 주는 나에게로 오라. 내가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너희들 꺼진 유전자 다시 켜서 치유해 주리라.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한 겁니까?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걸 선택한 거고, 그러면 나는 무엇을 선택한 거야? 생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결국 사망을 선택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참. 자, 그래서 욕심. 욕심을 내면 서로 뭐 하게 돼? 경쟁하게 됩니다. 경쟁. 그래서 이 사회는 경쟁 사회야. 경쟁 사회 정상이 아니요. 정상이요.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야 이렇게 너무 경쟁이 심해지면 이건 다 죽어. 그렇죠? 그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분위기는 다 죽는 분위기요. 너무 치열한 뭐요? 경쟁 속에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저는 1943년생입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는 뭐예요? 않았다고. 우리는 참, 천진난만하게 자연 속에서 뛰어놀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야. 전부 뭐야?
그 어릴 때부터, 네 살, 다섯 살 때부터, 그 내용이 다 뭐예요? 상대방은 어떻게 꺾어야 돼? 이게 이제 철저히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하고는 뭐예요? 이미 거리가 멀어. 그러면 또 엄마는 또 공부 안 한다고, 그래서 성적 나쁘면 게임 못하게 할 거고, 막, 캬, 이랬어 하면서, 응. 집안이 뭐요? 조건적으로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욕심, 그러면 경쟁이 생기고, 경쟁이 생기면 뭐가 생겨요? 승자와 뭐예요? 패자가 나눠요. 네. 그러면 승자는 어떻게 돼? 교만해지고, 네. 패자를 어떻게 봐요? 멸시하는 거야. 사람이 되려면 내 정도는 돼야지. 근데 이 승자들은 항상 불안해. 왜? 나보다 또 더 뭐요? 잘난 놈이 또 나와서 나를 꺾을까 봐. 이런 사망의 굴레 속으로 다 빠져들어가는 게 이런 거를 뭐라 불러야 되겠소? 조금 이따 생각합시다. 그래서 배자는 뭐예요? 승자가 또 뭐예요? 승자를 시기하게 되고, 그렇죠? 시기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시기하게 되면 무슨 마음이 납니까? 질투심이 발하고, 예, 네. 얼마나 괴로워? 시기 질투하고, 그 다음에 멸시를 받으면 뭐요? 분노하고, 증오심이 나고, 이렇게 돼서 그 사망의 소용돌이 그 함정 속으로 다 빠져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시기. 질투, 그 다음에 분노, 증오, 승자는 뭐예요? 교만, 승자는 항상 불안해. 다른 사람이 또 승자가 될까봐. 그 다음에, 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말 안 들으면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돼? 벌 줘야 돼. 그렇죠? 그 여기는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이 있으면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렇죠? 두려워지면 형벌 때문에 두려워지면 결국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위선자가 돼. 그렇죠? 그래서 싫어도 어떻게 벌 안 받으려고 하고 해야 돼. 그 위선. 자, 이 세상 지금 서울 가면 뭐가 가득해요? 이 가득합니다, 이 사회. 그래서 이제 큰 소리 치고 막 싸우고 막 경쟁하고 막 이것이 우리를 뭐예요? 지금 어디를 끌고 가고 있어요? 사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이요 아니요? 이게 생명이라야 정상이야. 그래서 이것을 비정상입니다. 인간은 사실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라. 비정상. 그 성경은 비정상적인 상태를 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 비정상으로 사는 결과, 죄의 싹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라고 딱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간을 맨 처음 에덴의 동산에서 창조했을 때는 그 인간 아담과 이브의 마음 속에는 무조건적 사랑밖에 없었다. 그런데 누가 그 사단이란 존재가 조건적 개념을 불어넣어서 속였다. 결국 그 인간들도 아하 죄를 지으면 뭐예요? 말 안 들으면 벌 줘야지. 거기에 동의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건적 인간, 비정상적인 인간, 즉 그 비정상적인 인간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유치해지면 아 내가 뭐 세금 떼먹었나? 내가 뭐 도둑질했나? 내가 뭐 바람폈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죄의 정의가 뭔지를 모르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여기가 이 죄가 있는 곳, 즉 사망이 있는 곳. 여기 있으면 우리가 다 결국은 소모돼서 스트레스로 소모되고 죽어버리는 이곳이 바로 어디다? 지옥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조건적 사랑이 있는 곳에 지금 가두어져 있어. 그러나 한편 또 뭐도 있어요? 무조건적 사랑이 있어. 그래서 이곳은, 이 지구라는 곳은 누가 와 있는 곳이기도 해? 네. 사단이 와 있고 그 다음에 누구도 와 있어요? 성령, 정신과 잡신이 함께 있는 곳에 우리가 태어났다 이 말이야.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곳에 우리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암에 걸리게 했을까? 이게 그렇죠? 이런 곳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안 만들어야 옳습니까? 네? 사람을 안 만들어야 돼. 그런데 이 지구라는 곳을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공간에는 누구를 보낸 공간이에요? 사단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 무조건적 사랑은 아무래도 그거 어려울 것 같다. 왜 어려워요? 무조건적 사랑을 자꾸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단의 생각에는 통제불능이 돼요. 맞아요, 맞아요. 어떤 사람이 또 하나님한테 대들어도 하나님 뭐예요? 오야, 오야. 또 누가 대들어도 오야, 오야. 그럼 나중에 하나님 어떻게 돼? 통제가 돼요, 안 돼요? 하나님한테 대드는 놈 어떻게 해야 돼? 혼내줘야 돼. 그래야 통제된다는 생각을 사단이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의 시작이라? 죄의 시작. 죄의 시작이란 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뭐예요? 반대되는 생각을 했다. 즉 생명의 반대가 뭐예요? 사망. 그래서 이 우주의 이 지구가 있는 곳이 바로 사망이 있는 곳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그 생명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이곳에 보내서 실제로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 이 조건적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자기가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제 의문이 있을 겁니다. 그 의문은 이제 차차 2부에 가면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하나님이 못된 놈들만 골라가지고 뭐예요? 너희들 막 영원히 불타라. 안 죽을 거다. 그래도 아무리 불태워도 막 영원히 타라. 그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하고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래서 인간은 본래 흙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생기, 생명,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가서 흙으로 만든 유전자가 활동을 시작하고 세포가 활동하고 그래서 인간이 살아있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 생명을 영원히 거부하면 인간이 그 생명을 영원히 거부하면 결국 인간은 무엇으로 돌아갈 수밖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아담한테 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나 다행히 아담은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받아들였으니 나중에 아담은 죽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모두와 함께 부활해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탁 받을 때는 이 거창한 우주적 진리, 무조건적 사랑의 품 안으로 탁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스트레스 풀려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거창하게 했는데 사실은 간단한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간단해요. 뭐냐? 자, 5살짜리 아들에게 아빠가 미국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면서 끝내주는 장난감 자동차, 리모컨 자동차를 사줬어.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어린이 놀이터에 가서 하니까 이 조물애기들이 다 모여가지고 와. 근데 어떤 나쁜 놈이 좀 큰 놈이 와서 다 보다 어떻게? 그 리모컨 하는 것도 다 들고 자동차 집었어. 도켰어. 스트레스 받아야 안 받아요? 그 스트레스 이루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예요. 그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애가 어떻게 할까? 죽을 것 같아. 어떻게 할까? 할 거 아니에요? 죽을 맛이야. 이 스트레스는 죽어. 뭐. 강력한 뭐예요? 분노. 강력한 증오. 이거 해결해야 돼. 이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 이 애가 스트레스, 그럼 뭐, 이상구 박사, 뭐, 색적 시공, 이 강의 들어야 돼요? 강의 해봐야 들어도 이해도 못 해.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 조건적 사랑의 모든 스트레스의 뿌리다. 알아, 몰라? 몰라. 어떻게 풀어요, 그러면? 무조건적 사랑을 찾아가는 거야. 누구요? 엄마! 엄마. 엄마를 찾는데 엄마 없으면 풀려요, 안 풀려요? 안 풀려요. 그 겁나는 겁니다. 엄마! 그런데 엄마가 그
비참한 그 아들의 스트레스 받는 소리를 듣고 뛰어나서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아, 그러고 자, 이리 와, 집에 가자. 그 탁 안 끼면 스트레스 풀리기 시작해요, 안 해요? 이제 한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설명하는 거야. 무조건적 사랑을 설명하는 거야. 야, 우리는 이렇게 좋은 아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좋은 아빠가 이렇게 좋은 장난감 선물을 사주는 아빠가 있지 않냐? 얼마나 좋냐? 근데 걔가 왜 훔쳐갔을까? 걔 아빠는 맨날 술만 먹고 집에 오면 엄마 두드려 패고, 그 아이도 아빠한테 맨날 얻어맞기만 하고, 이런 선물 전혀 안 사주는 아빠. 불쌍해 안 해. 그러니까 네 장난감 보면 얼마나 갖고 싶겠니? 이해하기 시작해. 그래서 엄마가 그래. 우리는 아빠가 있잖냐. 그 아빠가 또 새 장난감 사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 걔가 갖고 갔지만 그 불쌍한 그 맨날 아빠한테 얻어맞고 그런 애한테 하나 줬다고 생각하자. 그러면 걔가 뭐래? 그러면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해? 새 거 사달라고. 물론이지. 그러면 따라 그 분노와 증오가 어떻게 불렸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엄마와 아빠의 사랑에 녹아버렸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지금 이 나이에서 뭐 하고 갈 데는 없어. 여러분 갈 데는 어디밖에 없어요? 아빠 하고 갈 하나님밖에 없어. 아시죠? 그래서 2부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빠를 정말 그 아빠에게 가고 싶어 할 수 있도록. 그 아빠,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시겠죠? 자, 이런 강의는 들어도 스트레스 풀려요, 안 풀려요? 쏴, 풀리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사망적인 문제의 해결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의 품에 안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